연일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려운 이웃들은 도움의 손길이 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기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행사가 부천에서 열렸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천 희망재단 기부자 송년회 밤, 유산 기부자가 나왔습니다. 평생 의사로 일하며 지역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봐온 김서영 씨. 언젠간 내 삶이 다하는 날 세상에 남겨질 유산을 가족이 아닌 더 많은 이웃에게 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배고픈 사람한테는 빵이 되어줘야 되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한 분들은 학자금이 되어야 되고 아파서 병원을 못 가는 분들은 그 병원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같이 어우러가는 그런 세계를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천희망재단은 기부를 통해 지역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남자축구 국가대표 황희찬 선수는 지난달 부천희망재단에 기부금 5천만 원을 기탁하는 등 매년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단은 최근 국토부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민간지역 재단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위기에 처한 가구에 긴급주택을 제공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부천이 앞으로 기부 문화의 어떤 선진 도시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가 좀 더 투명하게 정보도 더 공유하고 좀 더 쉽게 접근해서 쉽게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또 구축하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부천희망재단을 통해 기부에 나선 기부자들은 모두 2,200여 명. 따뜻한 온정이 모여 지역의 건전한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이정아입니다.